감사원은 이틀 전 감사위원회를 열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구체적 감사 결과는 다음 주쯤 공개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그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전 위원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에 대한 불문 결정,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해석을 두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조사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관련 유권 해석 개입 의혹과 근태부실, 감사원 감사방해 의혹 등 총 4가지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나 감사원이 지난 1일 의결한 감사 결과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인 사태 압박에 동원되어 정치적인 감사를 하는 이러한 행태가. 하지만 감사원은 오늘 문자 공지를 통해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 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정무직 기관장이고 이미 수사 요청이 됐으므로 개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상 권익위 수장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전 위원장은 불문 결정한 내용들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